안녕하세요. 코펜의 임주원입니다. 자, 먼저 호펜이 뭔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호펜을 설명해드리는 바로 이 네 가지 숫자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18, 욕은 아니에요. 그리고 53, 1.2, 그리고 24. 자, 이 네 가지 숫자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비밀들이 벗겨질 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한 책을 읽었어요. 빌 게이츠와 일할 만큼 위대한 사업가였는데 네팔에 히말라야를 등반하고 오더니 얼렁뚱땅 갑자기 사표를 내고 회사를 뛰쳐나와서 NGO 활동가가 된 존 루드 씨의 이야기였어요. 이 히말라야 도서관이라는 책 안에는 그분이 3천여 곳의 도서관과 그리고 학교를 지어주는 그 자충우돌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의 한 면에는 저에게 충격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한참을 걸어가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학교.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붙어있는 선생님은 단 두 분뿐. 도서관은 있으면 다행이고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았으며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책들이거나 아니면 잠금장치로 잠겨있는 책들. 당시에 더 그냥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학교는 당연히 밥도 먹는 데고 공부도 하는 깔끔한 곳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애들이니까 당연히 학교 가야 되고 당연히 공부, 모든 걸 당연하게만 받아들였던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한 부분이 특히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뭘 나서든 대학 가서 나중에 나서고 어른 돼서 하지 라고 미룰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을 뻔한 저를 붙잡아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 뭔가 나서지 않고 5년 뒤로 그 활동을 미룬다면 8살의 소녀는 이미 13살이 될 것이고 내가 그것보다도 더 미루면 이 소녀가 당연히 초등교육을 놓칠 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 있거나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있을지조차 불투명할 것이라는 저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그냥 당연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겠구나.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은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돈이 들지 않고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가 1,000원짜리 사랑의 열매를 살 수도 있는 거고 2,000원짜리 크리스마스 씨를 살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그거 꼭 제가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제가 참여하는 느낌이 안 들었고 꼭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꼭 제가 나서고 싶었고 그렇게 하려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돈이 들지 않고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제가 그 히말라야 도서관이라는 책을 읽고 얼마 뒤에 교복을 갈아입고 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책꽂이를 보니까 엄청난 양의 학원품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학생들 그리고 여학생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는 빨간색도 꼭 세 종류를 사잖아요. 얇은 것, 중간 것,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두꺼운 것. 그리고 빨간색, 진분홍색, 다홍색 비슷비슷한데도 우리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건 반짝이가 있다 이러면서 더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입했으면서 쓰지 않는 멀쩡한 학용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사용 가능한 학용품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을 테니까 이 학용품들을 모아서 해외 친구들에게 보내주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늘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학용품 모으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친구들한테 부탁하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외로 보낼까? 저는 그래서 히말라야 도서관의 저자인 존 우드 씨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씨, 저희가 이렇게 한국의 중학생들이고요. 코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학용품 모아서 아씨께서 지으신 학교랑 도서관을 보내드릴게요. 아씨, 해외 택배비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분은 한참 뒤에 이메일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Sorry. 미안하지만 어렵겠다. 현지에서 사는 게 해외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국내 복지재단 쪽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학용품을 모아서 보내고 싶은데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분들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너희가 청소년이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랑 함께 할 수는 없다. 아, 그리고 또 너희가 갖고 있는 학용품들은 중고 학용품이기 때문에 새 옷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너희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그때는 무척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남들이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모이다 한번 해보자고 학용품들을 해외로 어떻게 보낼지 계획도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무작정 학용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저희가 직접 학용품들을 포펜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로고를 그리고 색칠을 하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역의 학교 그리고 학원가들을 뛰어다니면서 발로 뛰며 홍보를 했어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용품을 기부해주세요. 그렇게 첫 해에 약 세 달 동안 학용품 홍보 활동을 한 후 75kg의 학용품들을 모으게 됐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 저희가 국내 복지재단으로부터 거절을 받은 이유는 중고학용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포펜에서는 학용품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중고학용품이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학용품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지내고 있는 학교의 기숙사 복도예요. 이렇게 많은 학용품들이 계속 택배로 들어와요. 하루에 막 8통씩 들어오는 날도 있는데 정말 여자의 아이들끼리 막 저거 낑낑거리면서 옮기고 이러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기부해주신 분들의 정성을 받아서 저희는 펜을 한자로 한자로 직접 다 써서 그 학용품이 정말 사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공책 같은 거는 한장 한장 스르스르 보면서 낙수되어 있는 부분을 찢어서 사용 가능한 학용품들만 출려됐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철저하게 다 폐기를 시켜서 학용품을 받을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참 건강한 학용품들, 사용 가능한 학용품들만 모아서 저희는 중고 학용품이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학용품들만 모아 해외로 보낼 준비,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 처음에 그 난관이 또 반복됩니다. 어떻게 이 학용품들을 또 돈 들이지 않고 보낼까?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잠비아에 한 5kg 조그만 학용품 상자를 보내는데 16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존우드씨의 이메일, 쏘리라는 이메일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때 편지봉투에 16만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돈 들이지 않고 학용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해외 봉사단체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펜의 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학용품을 해외로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바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대학생 봉사단체의 입장에서는 한 푼도 돈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무료로 아이들에게 선물할 학용품들과 본인들이 봉사활동, 미술, 교육 이런 걸 실제할 때 쓸 학용품들을 충분히 다 후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호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을 모두 투명하게 알렸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기부 택배가 도착하면 저희는 한 상자 한 상자 전부 다 사진을 찍어요. 한 해는 막 120통의 상자가 오는데 하나하나 찍어서 뭐 경상북도의 김미성님 학용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올리면 기부자님은 학용품이 안전하게 잘 도착했네 라고 저희를 믿을 수 있고 또 학용품을 해외로 보내서 아이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또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면 기부자님들은 호펜은 정말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구나 내가 다음에 또 참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롭게 그냥 호펜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들도 여기는 이렇게 잘 정말 투명하게 굴러가는구나 나도 올해는 한번 보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재적인 기부자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보았어요. 그렇게 투명성과 신속성으로 무장한 블로그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는 기부자님들 그리고 네티즌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 가지 숫자의 비밀이 벗겨지는데요. 먼저 18은 욕이 아니라 나라의 수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학용품을 보낸 나라는 18개 나라, 53개 지역, 그리고 1.2톤의 학용품을 총 해외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중남미의 과테말라. 과테말라에 저희가 학원품을 전달했고 아이들이 받은 모습이고요. 자, 이제 아프리카로 갈 거예요. 아프리카 티니지안 초등학교에서는 포펜에서 보내준 학원품 크레용이나 색연필로 미술 수업을 받고 있고, 처음이 케냐로 내려갈게요. 케냐의 친구들에게도 저희가 학원품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전달하는 곳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나 네팔, 그리고 필리핀 이런 쪽의 나라들이고, 제가 몽골에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정말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고3 때 이 학원분들 건강검진을 하면서 제가 봤던 그 필통이었거든요. 자석필통. 근데 이게 며칠 뒤, 몇 주 뒤에 저랑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의 초등학생이 이 필통을 들고 너무 신기하다는 눈으로 이 필통을 쳐다보는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다 기부를 받고 건강검진에서 보는 학원분들이 이 친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 24. 호펜은 블로그를 통해 전국의 청소년들로부터 함께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고, 저희는 분점 간단한 심사를 통해서 전국 24개 중고등학교에 분점 승인을 내주어서 저희는 지금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중고등학교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히말라야 도서관을 읽고 그냥 또 밀었다면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처음에 호펜이란 로고를 만들고 친구들을 모아서 발로 뛰며 홍보했던 그 작은 실천이 이제는 큰, 아니 작은 새싹을 피워냈습니다. 그 작은 새싹은 바로 나눔 그리고 꿈인데요. 저는 호펜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세상의 친구들과 나누는 방법을 배웠고, 또 사회적 기업가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새싹은 지금 1분 1초 동안에도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한 몇 년 뒤에는 어떤 큰 나무가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자, 근데 혹시 이 모든 이야기가 아, 저 발표자가 혼자 좀 독특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혹시 나 공부하기도 바쁜데, 학원 다니기도 바쁜데, 아니 이런 거 나랑은 뭔 이야기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없으신가요? 저요. 막 치열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대단하긴 한데 저한테 별로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좀 특출난 학생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몇 년 전까지 생각했던 지금은 호펜 직인 이예원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요? 친구랑 싸웠을 때? 아니면 이성친구 문제가 힘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외모가 고민이신 분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힘들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었어요. 나는 공부에 흥미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보다 진로도 일찍 정한 편이었지만 생각보다 고등학교에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대학 입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수행평가 단일점에도 매달게 되고, 또 내신을 생각하면서 스펙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했고요. 생각했던 것만큼 중학교 때보다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그 입시라는 틀 안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 다 영어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왠지 저도 그래야 할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중국어까지 한다고 하니까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 대회라도 나가서 상이라도 타와야 할 것 같고요. 그게 뭔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보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학교 공부에 있어서도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자극을 받아 하게 되고, 또 먼저 돌면 지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억지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솔직히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됐어요. 그러다가 잠시 손을 놓은 적이 있는데 다시 정신이 차리고 보니까 벌써 제 친구들은 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랴부랴 다시 어떻게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미 난 벌써 경제에서 밀렸구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되게 자신감도 없어지고 다른 활동을 하는 거에도 있어서 쉽게 무력해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들을 저를 갉아먹게 됐어요. 항상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뭐
하는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난 안 돼, 난 못해, 몰라, 네가 해 이렇게 뭔가 하겠다는 의욕도 의지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을 때 주원이는 항상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남들보다 그래서 더 눈에 띄는 친구였죠. 한 번은 주원이가 반 친구들 앞에서 호펜에 대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듣고 제가 든 생각은 그냥 와 대단하다, 저런 거 떨 수 있구나, 신기하다 이 정도? 그러고는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 주원이랑 룸메이트로 배정받고 나서 바로 옆에서 주원이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죠. 항상 보면은 항상 되게 바빠 보이는데 항상 너무 즐겁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울하고 낙담해 하고 있는 저랑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부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저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정말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도움이 돼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원이 당시까지만 해도 호펜은 지인들을 통해서만 학교통 수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범위가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주원이한테 가서 야 내가 너 여태까지 모은 거 한 3배는 늘려줄게 라고 피기 넘치게 목표량까지 정했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3배까지는 솔직히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긴 했었지만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나니까 되게 무리를 해서라도 진짜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한 번은 호펜 자체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고 또 한 번은 호펜 같은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호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주는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이 생각보다 좋은 호응을 받아서 여기저기 퍼지게 됐고요. 또 다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그 학교만의 전용 홍보용지를 만들어 돌렸어요.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한 사촌 언니에게 부탁을 해서 그 언니 후배분과 겨우 연락이 닿아서 힘겹게 해외 봉사팀을 섭외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학용품을 보낼 때 한국 홍보 물자 같이 넣어서 보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나니까 제가 되게 바쁘게 지내왔더라고요.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까 정말 꿈만 같게도 정말 3배에 달하는 양을 달성하게 됐고요. 또 나름 되게 기쁘고 되게 뿌듯했죠. 그리고 전부 다 웃는 일도 많이 생겼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여러 가지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 또 전부 다 자신감도 점점 다시 찾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빨간머리 앤이라는 만화의 한 장면인데 엘리지가 말했어요. 세상에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 노재 씨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거절당했어요. 여러 봉사센터에 연락을 취했지만 쉽지 않았고요. 또 공부하는 것도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근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호펜은 전국 24개 분점을 갖고 전 세계 1.2톤가량의 학용품을 보냈고요. 저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게 됐고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당연히 무시하는 중고 학용품의 새로운 가치 그리고 그곳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느꼈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청소년이니까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라서 청소년답게 청소년이니까 저희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용기를 갖고 실천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흡 플러스 팬 호펜이었습니다.